프리다이빙 동호인들을 만나봅니다. 프리다이빙이란 말 그대로 호흡장비 없이 맨몸으로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수면에서 호흡 후 길게는 몇 분간 물속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숨 참기 능력은 필수입니다. 대한민국 원조 프리다이빙 하면 제주연유가 떠오르는데요. 한번 잠수해 바닷속에 머무르며 각종 해산물을 채취하는 이들로 국내 프리다이빙의 시초라고 할 수 있겠죠. 봐도 봐도 신기해요. 네, 호흡이 진짜 기세요. 프리다이빙은 방법에 따라 다양한 종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얼마나 오랫동안 숨을 참고 멀리 가는지를 측정하는 다이내믹과 계속 자명해요? 고정된 줄을 잡아당기면서 얼마나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지 측정하는 프리이머저, 그리고 줄을 잡지 않고 얼마나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지를 측정하는 콘스탄트 웨이트가 있습니다. 압력이 있을 텐데. 이렇게 다양한 종목으로 국제대회까지 열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소개할 동호회는 일반적인 프리다이빙과는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일단 자유롭네요. 주어진 틀을 깨고 수중에서 좀 더 재미있는 활동을 하며 즐기는 프리다이빙 수중놀이 동호회라고 합니다. 그냥 노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떤 활동을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 전 가장 중요한 건 몸풀기겠죠. 수영복과 잠수복을 입은 동호인들이 팔과 다리를 천천히 풀어주더니 반대쪽으로 돌리실게요. 이번엔 앉았습니다. 잠수 전 특별한 스트레칭을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오, 팔을 뻗어요? 들숨, 날숨조차 쉽지 않아 보이는데 과연 어떤 스트레칭인가요? 들어가실 수 있는 거죠? 숨이라든지 숨을 참기 때문에 전기가 손상되지 않게 미리 스트레칭을 하는 거라서 숨을 참고서 스트레칭하는 경우도 있고 숨을 다 내뱉고서 스트레칭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폐 스트레칭 그리고 장기 스트레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리다이빙은 무호흡 운동이기 때문에 장기 스트레칭은 필수라고 합니다. 괴로운 표정을 보였던 동호인. 스트레칭 후 한결 편안해진 모습이네요. 본격적인 입수를 앞두고 장비를 챙기는 동호인들. 그런데 어째 당추려 보이네요. 마스크, 스노클, 오리발 하고 납, 웨이트 정도만 있으면 뭐 바다건 잠수풀이건 자유롭게 들어가서 올 수 있습니다. 수심 깊은 곳까지 내려가기 위해서는 웨이트라 불리는 납을 몸에 지녀야 한다고 합니다.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몸에 맞는 무게 웨이트를 차셔야 됩니다. 드디어 물에 들어갈 준비를 끝낸 동호인들. 적절한 납의 무게와 호흡량 그리고 숨 참기까지 3박자를 그루 갖추면 제대로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꽤 깊네요.